네, PRS를 보니까 이 추운 날에도 땀이 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월 2일부터 땀을 흘리게 하는 PRS, 불같은 기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뜨뜻해요. 네, 뜨뜻합니다. 이 PRS. 네. 지금 뭐 지난 시간부터 벌써 9.0, 8.5의 네. 고득점을 받으면서 산뜻하게 출발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 커스텀 24 대표 모델에서 약간의 디자인적인 차이만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나무 이름이 지브라우드. 네, 지브라우드. 사실 지브라우드가 어떤 하나의 수종을 딱 이렇게 그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룩말 나무 이런 게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게... 전부 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단단한 음향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좀 통칭하는 뭐. 말이라고 합니다, 지브라우드가.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익조틱 시리즈인데 커스텀 24의 아. 이국적인 외관을 가진 나무들을 사용한 아. 익조틱 시리즈 중에 지브라우드 모델입니다. 지브라 시리즈가 아니라 네, 익조틱 그렇죠. 시리즈 익조틱 중에 익조틱 시리즈의 네. 지브라우드 모델. 네. 여기 익조틱 시리즈에 또 뭐가 있냐면 스팔티드 메이플에서 그 스팔티드가 이제 약간 그 곰팡이 싸운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막 소용돌이 네, 무늬 막 이렇게 있는 게 그게 그 우리말로 뭐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해요. 네. 그게 이제 목재 부유균이 오래된 나무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가는 흔적이라고 하는데 썩은 거네요. 썩은 메이플. 네, 네. 썩은 메이플 있고요. 네. 또 지리코테라고 네. 요새 최근에 저희 하고 있는 감 감나무인데 그 오시몬? 목감나무라고 먹감나무라고 해서 먹감나무 해서 그 감나무가 오래되면서 그 안쪽이 시커멓게 또 이렇게 되게 썩은 감나무 다 썩은 거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이것도 네, 그래서 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목재에 좀 그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한 좀 무늬가 독특한 친구들을 모아서 익조틱 시리즈로 이렇게 새로 따로 빼놨습니다. 얼룩말이 뭐 먹다가 썩음이 이렇게 되나 얼룩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룩말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먹감나무 스팔티드 네. 이렇게 해서 익조틱 시리즈 중에 오늘 지브라우드를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건 138만원이라 지난 시간에 썼던 그냥 기본 커스텀 24에 비해서 할인가 기준으로 16만원이 비싼 모델입니다. 아, 요게 나뭇값인가 봐요, 그럼. 그렇죠. 근데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이뻐요. 눈에 띄는 네, 그런 이뻐요. 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디자인만 달라진 건지 아니면은 왜냐면 목재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사운드의 특성이 살짝 변할지 네. 기대가 됩니다. 무게만 또 좀 다르고 다 똑같네요. 무게는 좀 가볍네요. 3.48kg밖에 그렇습니다. 안 가격은 138만원 메이드 인 코리아 98cm 전장에 3.48kg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께는 45mm인데 옆으로 만나는 부분 40mm 똑같네요. 위쪽으로 로레스가. 올라와 있는 네. 네, 저 아치탑이 5mm가 추가가 돼서 45mm 12플랫 뒷둘레 제브라 5mm 추가 그렇습니다. 12플랫 뒷둘레 75mm로 아주 스탠다드하고요. 탑에는 네, 제브라 비니어 올라가 있습니다. 마호가니 바디에 메이플렉이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PRS SE 튜너 3대3 네, 달려 예. 있습니다. PRS라고 써있죠? 네, 역시 뒤쪽에 여러 이야기들이 예.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 너비가 42.8625mm 예. 네, 로즈우드 지판에 새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네, 그래서 새. 폴리즘스 새. 네, 스케일 길이는 25인치 635mm고요. 24프렛까지 있습니다. 8515 S 픽업 사용하고 있고요. 원볼륨 원톤에 푸시풀 네, 톤 컨트롤이 가능해서 사운드 6개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위 픽업 셀렉터에 PRS 페이텐티드 트레몰로 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예전 그 지난 시간에 기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폴리드 스미스의 오리지널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가격이 저렴한 모델도 400만원대 이후부터 네. 있고요. 그다음에 500쯤이에요. 500쯤. 네, 대충 좀 하이엔드급이다 싶으면 벌써 6,700 호가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SE 모델이 출시가 됐을 때 예전에는 약간 좀 저렴하게 보급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서 약간 그 싼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초보아도 좀 쌌어요. 네, 느낌이. 초보아도 쌌는데 이건 초보면 좀 달라요. 요건 확실히 거기서부터 조금 더 고급화를 네. 진행을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헤드머신의 로고가 헤드의 로고가 폴 리 스미스. 네, 기본적으로 요거를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네. 여기에 PRS라고 대문자로 쓰고 여기에 SE 커스텀 이런 식으로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드 스미스라는 이 시그니처 자체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걸 기본으로 놓고 SE를 밑으로 내렸죠. 그리고 네. 커스텀 1로 보내서 그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감성
그래서 상향 평준화를 꽤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2019년도가 되면서 PRS가 좀 SE 모델에서 좀 달라진 점이고요. 그리고 너무 가격대가 비싼 하이엔드 네.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밑에 그 서브 라인으로 이 정도의 그 가성비를 갖고 있는 모델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유저들한테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그게 조금 퀄리티가 올라갔다는 반가운 소식을 또 전하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더 크린톤이고요. 리어 픽업서부터 프론트 픽업으로 들어가요. 이게 더 부드러운데? 예. 지금 싱글로 바꿨고요. 굿. 마샬이고요. 마샬. 마샬 크린톤. 개성이 묻어있는 예, 그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예. 있습니다. 약간 좀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지 조금 더 건조가 더, 살짝 예, 된 소리도 예, 나고요. 조금 드라이해요. 네. 팬더의 우리 레드락 확실히 하이 쪽에 존재감이 좀 더 있어요. 이 소리가 좀 더 시원하다는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시원하고 좀 빠져 있고 예, 이게 좀 좋은데. 네, 저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전 취향에 네, 좀 더 제 취향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보컬을 이렇게 제끼고 나오진 않네요. 나 보컬하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갈 것 같은 싸웠는데요. 네, 얍마.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와. 확실히 좀 더 고음 역대의 존재감이 좀 더 강하고요. 아래쪽에 건조가 조금 더 된 것 같은 느낌에 좀 지난 시간이 가운데가 이렇게 풍성했다면 그걸 살짝 눌러서 위로 이렇게 펼쳐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독특한 느낌의 지브라우드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싸, 시청자. 네, 시청자 안주평은 댓글만 다르면 상품 주는데 이런 회사 없죠? 예. 네, 은총 씨의 유행어. 예. 이런 회사가 어딨나? 이런 회사가 어딨나? 네. 댓글만 좀 상품. 2314회에 아이바네즈 RG6PFGM LTD 모델. 네, 여기에 마귀근육이님이 RG 바디쉐입 6 6현 7현은 7 리미티드 모델은 정규 라인과 표기법이 다름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P 프리미엄 라인 그리고 FGM은 포인트 목재 피겨드 메이플 탑. 네, 플레임 메이플은 FM으로 표기해 구분을 한다. 피겨드가 FGM, 플레임 메이플이 FM, 그리고 LTD는 리미티드 모델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고 한줄평 아이버네즈 상품 기획팀 미들도 정리가 안 되지 크크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마귀근육이님 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이름이 닉네임이 등장했는데요. Guess. 네, 이 Guess라고 영어로 써주시고요. 네. 뒤에다가 언더바고 레기라고 한글로 Guess 레기. 네, 수려한 외관의 시원시원한 메탈 사운드 역시 아이바네즈의 매력에 물씬 풍기는 모델이네요. 한 줄 평. 근데 모델명이 내 닉네임 같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Guess 레기. 두 분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만 달아도 선물이 좀 가요. 야, 이런 회사. 네. 없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여기 12프렛에 그려져 있는 요 새소리. 네. SE소리. 새소리. 네, 새소리. 예. 네. 저는 시원한 에디션. 시원 에디션. 네, 시원한 에디션. 그렇습니다. 이거 이 SE 갖고 다섯 개를 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시원한 에디션. 선생님은 새소리. 새소리. 여기 12프렛 새소리. 네. 알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그냥 가, 이거 좋은데? 근데 아까 걸 너무 많이 줘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야, 점수 몇 대? 몇? 네, 계속,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뭐 16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이게 그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올라간 만큼 저는 또 사운드가 또 네. 조금 그 다른 매력을 갖고 네, 있는 것도 조금 있고 같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거, 사운드적인 거 약간의 차이가 있는 모델 네. 지브라우드 같이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플로이드 로즈가 들어가요. 아하. 플로이드 로즈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저희가 2015년도에 했었던 거를 기준으로 한번 어떻게 점수가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그때 점수 차이가 다르기는 했는데 네. 저희가 일반 커스텀 24를 하고 선생님이 PRS는 송지아 시그니처를 출시하라. 네. 저는 SE 그때도 네. 또 SE 산타나의 은총 이렇게 심지어 그때 은총 씨도 없었는데 네. 산타나의 은총. 그때 선생님이 9점 제가 8점 이렇게 드렸네요. 플로이드 로즈 모델하고 네. 선생님이 PRS는 송지아 시그니처의 플로이드 암을 붙여라 이렇게 네, 저는 플로이드 로즈가 정말 잘 어울리는 기타 이렇게 하고 이때도 선생님이 9점 저는 8점 아 저는 7점이었네요. 이래서 뭐 두 개가 거의 점수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어떤 점수가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 플로이드 로즈가 올라가면서 점수가 아니 가격이 17만 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올라가요? 네, 야. 지금 여기보다 더 비싸요. 이 지브라우드 모델 138만 원이었잖아요. 네. 플로이드 로즈는 139만 원입니다. 아, 이게 만 원인데. 네, 여기서 만 원이고 네, 아까 24에서 보면 17만 원 네. 오른 가격. 네. 네, 다음 시간에 플로이드 로즈 모델도 기대해 주시고요. SE 시리즈 계속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